핵배기선은 해성 충돌로 인한 극심한 대기오염 속에서 산소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는 한반도를 배경으로 했고요. 그런 지구 환경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지구인들의 이야기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너 뭐야? 나? 택배기사. 난민 출신의 비범한 싸움 실력을 가진 5-8이라는 인물과 난민 출신의 택배기사가 되고자 하는 4월이라는 친구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산소로 통제된 세상에서 계급이 나눠지고 그 계급을 부셔버리려고 하는 이야기. 진짜 작은 생필품부터 택배로 받게 되는데 그래서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한 물건들을 기다리고 그것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살리는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 구역, 특별 구역, 그리고 코어 구역으로 구역이 나눠지면서 역삼각형으로 점점 좁아지는 거죠. 산소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무기고 유석의 입장에서는 이 산소를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인간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난민구역은 사막화된 모습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거기서도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미술감독님이 좀 애를 많이 쓰셨고요. 일반구역 같은 경우에는 획일화된 공간에 주어진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컨셉을 잡았고 특별구역은 좀 우울한 느낌,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지하에 갇혀서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코어구역은 산소를 호흡할 수 있고 생필품 같은 것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유일하게 이제 푸르름이 있는 그런 공간을 설정을 했어요. 쓰는 마스크가 다 달랐기 때문에 마스크를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되게 평범한 난민이구나. 이 사람은 마스크만 봐도 특별 구역에 사는 사람 같구나. 이제 차별화를 좀 주자. 캐릭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QR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민들은 없는 선택받은 자들만 갖고 있는 거다라는 설정으로 갔는데 어느 지역을 통과할 때는 QR 코드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촬영을 했던 것들이 좀 특별했었던 것 같고요. 주흥계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막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그 느낌에 좀 어울린 것 같아가지고 작은 거지만 클로즈업에 들어갔을 때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반가웠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겠습니다. 쏜다! 간다. 5-8은 난민 출신이고요. 강한 택배기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난민들에게는 영웅처럼 여겨지는 인물이고요. 5-8 같은 경우에는 평등을 위해서 이제 싸우는 캐릭터가 되는 거고요. 그가 왜 움직이는지, 그가 왜 이렇게까지 행동하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많이 생각을 했고 그런 5-8을 만났을 때 되게 더 반가웠고 몰입하기 좋았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세상은 없다. 난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천명그룹의 후계자인 유석은 산소를 무기로 해서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제가 추진하는 이주 계획과 아버지인 유 회장님과 정부가 추진하는 그 이주 계획사에서 좀 갈등을 빚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유석은 이제 자기만의 신념이 확고한 차별은 있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누군가는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 점들을 어떻게 잘 표현해 내야 되는 게 저의 임무였던 것 같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고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봤던 것 같아요. 내 이름은 사월이다. 윤사월. 사월이는 일단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택배기사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달려가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썼던 사월이가 맞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를 잘 해주셨고 나아가는 힘이 굉장히 큰 인물이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정부사 정설아 소령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으려고 했고 흐트러짐 없고 명령과 정의를 철저히 따르는 군 정보사 소령이고요. 의상 피팅할 때가 설아는 완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천명이 만든 세상에 난민은 필요 없는 존재들이야. 우린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야.
각자 인물들이 움직이는 이유들이 참 분명하거든요. 그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각자 캐릭터의 그 마음들을 조금씩 생각해 보신다면 드라마를 보실 때 더 집중해서 몰입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택배기사가 이제 곧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기대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릭터들만의 보는 맛도 있을 거고 보는 눈이 굉장히 즐겁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멋진 또 배우들과 아주 재미있는 얘기, 흥미로운 얘기로 여러분들 곧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호흡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나고 저희 드라마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See you on. See you on. See you on. See you on Netflix.